후에 딱 붙어서 썸 뭐라고 계시는 거죠? 뒤에 공이 있었네요. 이걸 등에 대고 앉았다 일어나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이가 먹으면 등도 굽어지니까 이렇게 이렇게 등 이렇게 해서 자세가 발라지고 근육 운동이 되고 혈액 순환이 잘 돼요. 아 제가 이렇게 하면요 이게 등을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돼요. 이렇게. 시간 내서 하는 운동보다 틈새 운동을 적극 활용. 이런 운동은 편안하면서 유연하게 오래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보호일이고 들어놓고 있으면 되게 편안해요. 한 10년이 넘었죠. 아저씨가 하루 만에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엄마도 병원에 한 번도 안 가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병원에 가보자 그래서 그냥 종합진찰하러 갔어요. 위암 초기라고.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청천벽력 같은 위암 진단. 그런데 14일로 예정되었던 항암 치료가 불과 네 번 만에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반이 마비가 와가지고 어느 장에도 약간 있고 반이 와보니까 쓸 수가 없었어요. 암이 문제가 아니라 뇌경색이 뇌질환이 문제라고 항암 치료를 안 해주는 거예요. 위암에 이어 뇌경색 진단까지.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 뇌가 괴사하는 질환인데요. 치료 시기를 놓칠 경우 사망 확률이 높고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예후가 좋지 않은 질환입니다. 자고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손뼉을 이렇게 딱딱 치니까 손뼉이 안 마주치고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어머 내가 왜 이래 그러고 또 다리를 한번 펴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맞추니까 다리도 안 마주치고 자꾸 이래 되는 거예요. 딴 게 중요히 되는 게 아니라 뇌경색은 재발이 온다고 지금도 네. 그 재발이 온다니 그게 무서웠어요. 뇌경색의 원인을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꼽는 이순놈 씨. 여건이 이게 다 옛날에 이것 때문에 아마 내 질환이 왔는지도 몰라요. 스트레스 받고 정말 잠잘 시간 잠도 못 자니까 잠학대에 가면 칸을 쳐가지고 이렇게 찍어달라고 제가 부탁을 해요. 세관들 보고. 아... 그래야만이 여권을 오래 만들 수 있죠. 이렇게. 일에 대한 열정과 욕심은 화살이 되어 고스란히 돌아왔습니다. 난공을 한 3,800번 정도 비행기를 탔으니까 다 이것저것 뭐 다 치면 한 4,000번 넘게 탔죠. 사실 하늘에 날아다니는 시간이 땅에 있는 것보다 더 많았죠. 세계 곳곳에서 쌓아올린 커리어는 뇌경색 진단과 함께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건강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어요. 식습관은 고기도 잘 먹고 잡식과에 대식과 했었어. 그 비행기 탄다는 것도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기를 안 먹을 수가 없었어요. 혈관 건강에 치명타를 입힌 육식 위주의 식습관. 살기 위해서는 식단부터 바꿔야 했습니다. 제가 밥 먹자고 불렀어요. 아이고 고마워라. 뭐 드시는 거야? 혈관에 좋은 거. 메인이었던 고기 대신 건강한 식재료로 밥상을 채우기 시작했는데요. 오늘의 메뉴는 고등어조림입니다. 거기에 제철 재료로 맛을 더한 반찬과 잡곡밥까지.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것 같은데요. 자 빨리 와라 밥 먹자. 와, 미안해. 잘 먹겠습니다. 오메가3 등불을 냉장 먹어봐. 전문가의 평가는 어떨까요? 콩, 고등어와 같은 식재료들은 혈관 질환을 예방해주는 오메가3가 풍부한 재료입니다. 또 혈관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기 때문에 혈액순환에도 효과적인 식단으로 보여집니다. 어, 지금 뭐 하시려고요? 우리 난탕 연습하는 거예요. 이쪽 팔을 사실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팔을 운동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움직여야 되는데 이 팔을 이제 운동염시키려고. 뇌경색 후유증을 이겨내기 위한 방구석 난타입니다.
행복한 와중에도 불쑥불쑥 그때의 아픔이 떠오르는데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만은 행복한 거. 친구 있잖아, 친구. 든든한 친구가 여기가 있잖아. 제발 오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루하루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사물을 두드려서 소리를 내는 난타는 혈관 질환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난타의 경우 팔을 힘있게 움직이는 동작이 반복되기 때문에 팔에 마비가 온 경우 효과적인 운동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나는 음악에 맞춰서 몸을 움직이는 과정에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요. 이 호르몬은 혈관 질환 위험 인자인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우울증을 완화시켜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잠깐의 휴식 시간. 이순능 씨가 뭔가를 들고 나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뇌경색을 이겨내기 위해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단을 유지해온 이순놈 씨. 철저한 자기관리와 함께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기 위해 꼭 챙겨먹은 한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소유기의 RTG 오메가3예요. 사실 이것저것 얼마나 많이 먹어봤겠어요, 10년 동안. 근데 이 오메가3는 내인데 맞는 것 같고 먹어서 나쁘지 않은 것 같이 좋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알티지 오메가3로 혈관 건강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실제 뇌경색을 이겨낸 이순놈 씨의 건강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는데요. 각종 검사와 함께 혈관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경동맥 초음파도 진행했습니다. 35% 정도는 막혀있어요. 근데 이거는 보니까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이벤트를 겪었을 때 이미 그 정도 진행이 돼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더 늘어나지 않고 아마 이 정도로 안정화된 모습이거든요. 뇌졸중까지 경험을 하셨는데 지금처럼 인지 기능도 괜찮으시고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다는 것은 굉장히 잘 조절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혈관 질환을 겪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건강한 상태. 실질적으로 중성지방이 높은 사람들한테 이런 오메가3를 많이 처방을 해요. 그리고 고지혈증약이랑 묶어서도 많이 처방을 하고 이런 오메가3 섭취가 많은 도움을 주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 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동맥경화증이 있는 사람에게 오메가3를 섭취하게 한 결과 혈전과 더불어 혈관이 딱딱하게 굳는 석회화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분자 구조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3세대 알티지 오메가3는 자연식품에서 불포화 지방산만을 추출한 4세대 오메가3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알티지 오메가3는요, 포화 지방 없이 불포화 지방산만 추출했기 때문에 혈액 속의 중성 지방과 또 콜레스테롤 함량을 낮추고요, 또 혈액 내 중성 지방 합성을 방해해서 혈관 염증을 줄여주고 또 혈액 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알티지 오메가3의 흡수율은 1세대 오메가3보다 약 124% 높기 때문에 부족한 오메가3를 충분히 보충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간단한 실험을 통해 알티지 오메가3의 효과를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돼지 기름이 담긴 컵에 각각 물과 알티지 오메가3를 붓고 잘 섞어줬습니다. 물과 돼지 기름은 서로 섞이지 않고 층을 이루는 반면 알티지 오메가3를 넣은 돼지 기름은 완전히 녹아 섞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고순도 불포화 지방산인 알티지 오메가3가 혈관 속 중성지방을 녹이는 천연 유화제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실제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사람에게 알티지 오메가3를 섭취하게 한 결과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현저히 감소했고 이와 같은 결과로 관상동맥으로 인한 심혈관 질환 사망률 역시 36% 정도 낮아졌습니다. 오메가3는 140에서 160도 고온에서 추출하게 되면요 발암물질이 생성이 되고요. 또 오메가3 함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50도 이하 낮은 온도에서 원료를 추출하는 초임계 추출 여부를 확인한 후에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는 혈관질환 위험군으로 판정된 세자매와 함께 튼튼한 혈관 만들기 2주 프로젝트에 돌입했습니다.